총리 당시의 어떤 그런 행태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이명박근혜 근원이 민주적인 통제를 받았던 거 아니냐. 그죠?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대통령제, 이명박근혜 문제가 과연 그럼 대통령제의 폐해냐. 예를 들어서 이명박은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었어요.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. 실제 권력의 원천은 국회에 있는 거 아니냐. 나라가 개판된 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모든 악법을 다 처리하고 해서 생긴 거 아니냐. 그럼 그 본질이에요, 그게. 이명박과 네. 박근혜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. 한나라당과 새누리당,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어떤 좀 더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개헌되는 게 타당한 거냐. 자, 이걸 한 번만 더 보자는 거죠. 거예요. 지금 네. 노무현 대통령 왜